조령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부터 조령상관문까지 이어지는 연풍세제 옛길에 있는 카페 서량입니다. 임산물 판매장을 겸하고 있나 봅니다. 작은 연못에는 물레방아가 돌고 마침 알에서 부화한 올챙이들이 가득입니다. 꽃차 전문 카페랍니다. 실내를 구경했습니다. 꽃차가 다양합니다. 날이 너무 좋아 바깥에서 사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목련차를 마셨습니다. 찻잔 속에 피어나는 목련이 아름답습니다. 가는 길만 좀 편하다면 자주 가고 싶은 그런 차와 향과 경치입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조령 제3관문에서 2관문까지 산책도 좋다고 하십니다. 카페 앞에 앉아 보이는 경치만으로도 좋습니다.